정말로 세컨 건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주를 하면 오른손으로 코드를 누르시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A, 라, 도샵, 미잖아요. 근데 스트링 자체가 음색이 되게 배음이 많다 그래요. 도만 쳐도 많이 들리죠? 이게 두껍죠? 그래서 한두음 정도만 누르든지 한음만 누르는 거예요. 일단 한음만 누를 때는 여기 보시면 멜로디 있죠? 하늘의 문을 미죠? 코드가 나오고 코드에 나올 때 멜로디의 가장 첫 음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둘, 셋. 악보에 보시는 멜로디의 첫 음을 눌렀죠. 한음만 누를 때는. 네, 뭐두개 정도 누를 때는 지금처럼 한 음만 누른 상태에서 그음 밑으로 코드의 구성음을 쌓아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A에서 제가 라 이렇게 눌렀죠. 근데 A 코드가 라 도샤 미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똑같이 잡고 오른손 잡고 그 밑으로 A의 구성음 이렇게 넷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잡았는데 D니까 이렇게 셀셋넷둘넷둘셋넷원투쓰리포원투 쓰리 포뭐 요런 식으로 멜로디의 음을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 정말로 나는 그냥 서폿만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 정도 음역대 있죠? 가온도예요. 요 정도 음역대에서 코드 두음 정도만 그냥 누르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녹음해서 그냥 들려드릴게요. 되게 풍성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흔히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컨 건반 할때 볼륨 페달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태에서 볼륨 페달만 써줘도 확 변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볼륨 페달 안 쓴다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 A 부분이죠. 여기도 똑같이. 후렴 넘어가기 전에 저희끼리 약속한 섹션이 있었죠. 그거는 그냥 코드를 맞춰서 그냥 코드 누르면 그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별거 연주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풍성하게 들리죠. 세컨적으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세컨 하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그냥 연주만 해주셔도 생각보다 되게 밴드원들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손은 루트, 오른손으로는 코드의 구성음 중에 두개 정도.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쓴 음색이 그냥 로직에서 있는 기본 스트링에 볼륨 페달도 쓰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제가 옆에 있는 요 코르그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신디사이저 있는 스트링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브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스트링을 일단 연주하신다고 하면 방금 하신 대로 왼손 하나, 오른손 두개 정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볼륨 페달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나는 볼륨 페달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왼손으로 저희가 루트 연주했잖아요. 루트 연주하지 마시고 오른손으로는 똑같이 하는데 왼손으로 실제 악기의 볼륨 노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올렸다 줄였다. 근데 코드가 시작할 때 커지는 거예요. 사, 사, 요런 느낌 아시죠? 사, 야, 야, 요 커브감. 요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너 세컨 잘한다. 요런 말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